아이고, 감사합니다. 1년 후에 받을 거니까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한테 아. 하고 싶은 얘기. 자, 1년 후에 봅시다. 전시관에 다 구경을 하시면 여기 사진도 무료로 찍어줍니다. 그래요? 네네. 두 장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네, 최고. 내가 니 시다바리카. 이런 말 잘하고 말 좀 해. 내가 니 시다바리카.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가이 가이 보. 에이, 이거 좀 저줘라. 가이. 여기는 초량입니다. 초량. 원래 저희가 이바구 길이죠. 거기 지금 구경을 하려고 왔는데 초량이동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과 바다의 기댄산 망향로 산복도로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자, 들어갑시다. 산복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동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6.25 때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피난을 많이 왔습니다. 6.25 때. 옛날에 담배네요, 담배. 보린극장. 전시관에 다 구경을 하시면 여기 사진도 무료로 찍어줍니다. 그래요? 네네. 두 장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네, 최고. 산복도로 여기 망향로 전시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개네, 자개.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이바구길을 저희가 한번 탐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바구길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저희가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이바구길에 갈 건데요. 약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는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차를 어디다 주차를 시켰냐면 여기 망향로 산복도로 전시관 있죠. 여기가 무료입니다. 초량 제2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무료인데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저희는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백제병원까지. 근데,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산역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서 7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반대로 내려와서 구경을 하고, 이쪽에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차이나타운.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들리지 못한 곳, 골목길에 보시면 구경할 곳이 많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집들도 많고. 다시 주차장 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여기 유치한 우체통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까꼬막. 까꼬막도 구경을 하시고, 다시 원점 핵입니다. 이렇게. 삼복도로 전시관. 거리는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복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 똑같습니다. 그점 유의하세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 초량이동 공영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위에 보이시죠? 요런 인형도 있고 이바구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속 들렸다 가야 된다. 자, 이바구 공작소 내려갑니다. 초량 이바구길 부산역에서 망향로까지. 저희가 오늘 갈 길입니다, 여기. 삼복도로의 탄생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6.25 전쟁을 거치며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기존 정착지에서 더 위쪽 산지까지 마을을 형성했네요. 야, 너가 아는 친구네. 교복 체험 금액 1인당 2,000원입니다. 시간은 20분. 야, 님 반장이야? 반장. 너는? 전교 회장이야? 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초량 이바구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옆에 마마 맨션 있죠? 여 골목으로 내려가시면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당산, 동구 당산제. 여기가 168계단 모노레일입니다. 황대현을 이겨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단 있죠? 저 끝까지 23초 4일. 보십시오. 23초 4일.
이거 하려면 서약서도 적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럼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아, 이 초량동 고향인 사람들 여기 해놨네요. 여기 박할린 그리고 이경규 그리고 우리 형님 나오나. 짜잔. 하나, 둘, 셋. 김치. 초량 초등학교. 야, 여기가 가수 나훈아가 나왔던 초량 초등학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초량 이바구길 담장 갤러리. 가이, 가이, 보. 에이, 이거 좀 저줘라. 가이, 가이, 보. 저주라니까. 자, 사이방 탕수육 최고. 어때요? 오늘 저희의 점심 식사는 여기 초량의 사이방입니다. 여기 음식 어땠어요? 여기 탕수육도 고기가 신선해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하고 우동도 너무 맛있었어요. 자, 사이방 화이팅! 화이팅! 잘 먹고 갑니다. 근대 건조물 부산구 백제병원 국가등록문화재 제647호입니다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입니다. 여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이 철문 봐라. 어휴, 스위치 오래간만이네. 이거 조심조심 걸어 다녀주세요. 등록문화재 제647호. 살살 걸으란다. 바로 앞쪽에 하얀 색깔 창비 스티커 붙여져 있는 책들은 열람용 도서라서 자유롭게 읽으셔도 되고요. 매대에 누워져 있는 책들은 판매용 도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가지고 가시거나 혼선시키시면 안 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저희 작가의 방 전체랑 무료로 책갈피 맡겨줄 수 있고요. 안쪽에 있는 자리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선비 독자 무료 구독 서비스인 스위치 또는 COE를 회원가입해주셔야 돼서 말씀해주시면 이용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방문 선물 드리고 있고요. 야, 좋은데? 근무 중 이상무? 이상무?
구백제 병원을 구경을 하고 저희가 초량 시장 쪽으로 갑니다. 남선 창고터. 야, 이렇게 남아 있네요. 냉동 창고터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훈아가 놀던 데란다. 아, 옛날에 요 집들도 있고 했는데 다 허물었지. 예, 초량시장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이바구길 초입입니다. 하나, 둘, 셋! 엄마한테 커피 좀 들어봐봐. 법당이네.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도 한번 보고 와야죠. 우물 있어요? 물. 좀 있다. 오, 있네요. 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옆에 바로 우물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가세요. 구경하고 가세요. 하나, 둘, 셋! 우회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이 많은데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대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여기 유치원 우체통에서 편지를 적으면 1년 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 둘, 셋! 편지적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자, 유치원 느린 우체통. 여기 가격대별로 있습니다.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엽서입니다. 풍경하지? 풍경 사진 엽서 하나씩 고르세요. 여기. 여기 있네. 아, 여기 불꽃 축제를 여기 했었어요. 네. 오. 아이고. 야, 이거는 요 수정동 마을입니다. 그죠? 야, 멋있는데. 자, 한번 적어보자. 1년 후에 받을 거니까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 1년 후에 도착할 편지를 적고 이제 우체통에 붙이러 갑니다. 자, 넣어주세요.
자, 1년 후에 봅시다. 이제 까꼬막으로 갑니다. 까꼬막. 까꼬막이 뭔데? 엄청 오르막. 자, 여기 비탈이 심해서 까꼬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아주머니 내려가시는 거 보이죠? 여기가 까꼬막 전망대입니다. 오늘 이바구길 마지막 지점인 까꼬막에 들러서 이제 저희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바구길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죠. 운동 열심히 했죠. 네. 네. 오늘 여기 동구 초량동에 와서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이바구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